수가 없나. 나르는 솔개처럼 권태 속에 내뱉어진 소음으로 주위는 가득 차고 푸른 하늘 높이 구름 속에 살아와 수많은 질문과 대답 속에 지쳐버린 나의 뿌리여 스치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어느덧 내게 다가와 종잡을 수 없는 얘기 속에 나도 우리가 됐어 바로 그때 나를 비웃고 날아가버린 나의 솔개여 수많은 관계와 관계 속에 잃어버린 나의 얼굴아
선율과 함께하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음악 속의 선율 진행을 맡은 가수 선율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은 마음의 흐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 인생길에 또 함께 동반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음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에 모실 분은 정감 넘치는 우리 가요를 선사하시는 분이신데요. 그날의 주인공 김연숙 씨와 강은철 씨의 무대에 이어갑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이번에 모실 분은 그것은 인생의 주인공 최혜영 씨와 이경배 씨의 무대 이어갑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밤도 외롭네 잠 못 이루고 홀로 이 피로를 해 맑은 눈동자로 별을 해 사랑을 약속했던 네 다시는 만날 수 없어 잊을 수는 없는 거지 밤하늘에 빛나 별만큼이나 별다 맴돌다 지쳐 슬자는 안
말없이 웃음 짓는 이유는 그런 한 잔 또 한 잔 마시고 취하는 건 마찬가지 이 밤도 외로움에 참 술잔은 남겨놓고서 말없이 웃음 짓는 이가에 별빛만 흘러내
한 시간 동안 함께한 음악 속의 선율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넘어야 할 산을 만나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 산을 또 어떻게 넘어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길도 달라지는데요. 모든 것을 순리에 순응하며 넘어간다면 모든 것이 풀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저는 제 노래 들려드리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선율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있고 인연도 있고 둘을 만나 헤어진 인연도 있지만 모두 만나 내 시작과 끝이 Man.